이번에는 성은 이 씨고요. 이 씨. 남자예요. 남자. 그리고 직업은 가수입니다. 가수. 근데 이 사람 아프다. 잠깐만 사주 안 들었는데. 그냥 나올 때도 아 근데 거의 예. 아, 네. 네. 사주 1996년 11월 1일. 저 사주 없이도 봐요. 네, 네. 선생님. GT 아파요. 아플 거예요. 몸이 아프다고요? 네. 이분이 잠깐만. 아, 지금 또 3세구나. 이분 96년생이면 이 사람 사고수 들어오네. 근데 사고수인지 아픈지 하여튼 무언가 그 좀 아픈 수전이 들어와요. 이분이 올해 내년에 조금 안 좋아. 이 사람. 아 그래요? 안 좋아. 근데 또 되게 착한데 이 사람. 이분 이제 알려드릴게요. 누구요? 이창원이라고 아시죠? 미스트로. 네. 이 얼굴. 알아요. 우리 네. 엄마가 팬이야. 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. 이분은 잠깐만요. 근데 일단 사고수나 이런 게 좀 아픈 게 들어와서. 아 그래요? 맞잖아. 사고수. 아파요. 그리고 집안에 좀 상문도 껴 있는 것 같고. 맞다고 하시네.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잘 뽑으시는데. 아니 맞다고 하시니까. 그러니까. 아니, 이분이 네. 이 사람이 이제 금전 걱정은 없어. 앞으로도 금전 걱정보다는 이제 건강이나 무언가 어디가 조금 안 좋아. 근데 사고수도 같이 들어와요. 좀 안 좋을 것 같아. 아 그래? 올해 내년에 건강 수준 이런 거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사고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모르겠어요. 집에 무슨 상문이 껴 있다 그래. 그런 영향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운은 있죠 이분이. 운은 뭐 나락 간다든지 뭐 구설 탄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? 나락 구설? 네 나락 나락. 나락이 무슨 뜻이지? 추락. 아 추락. 뭐 사고를 친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뭐 추락. 이분은 그런 건 없어요. 그런 건 없어. 나한테는 그런 말씀은 안 들어오고 네. 근데 하여튼 올해 내년은 좀 진짜 근데 보니까 또 삼재예요. 뒤뜨면 좀 조심해야 돼요. 좀 안 좋겠다 소리가 나와. 부모 걱정도 들어가고. 예, 또 좀 좋은 얘기 할 거 없어요? 네? 여기는 팬이 좀 있어서. 아 그렇지. 네. 나도 말을 잘해야지. 아이돌 아니야 아이돌? 아줌마도 팬이 많아서 아줌마 너무 무섭지. 근데 이분은 심성이 워낙에 착하고 그리고 자기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남이 이렇게 어디를 끌고 간다 해도 이 사람은 거기 쓸려가지 않고 제자리로 올 사람이에요. 그래요? 네, 그리고 향후 진짜 지금 요 건강 수전만 신경 쓰면 되고 이분은 앞으로도 이게 뭐 기복이 심하게 있거나 이건 없어요. 그냥 꾸준히. 내가 이런 사고를 쳐서 이런 거는 별로 그런 거는 안 들어와요.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죠?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탁 특출나게 뭐가 해서 확 뜬다 이것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간다. 간다? 간다. 근데 10년 안에 한 번 정도는 어떤 문제는 생길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내가 못 보겠어요. 그러니까 조금 문제는 있대. 아무튼 이제 돈복은 타고났다. 돈은 안 말라. 돈은 많이 벌어요.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. 그치? 돈은 많이 벌어. 부럽다. 응, 나도 부럽다. 아무튼 네. 알겠습니다. 네.